안녕하세요, 현빈이의 브이로그입니다. 제가 오늘은 본가에 가서 제 일상을 다아보는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하는데요, 우선은 그 브이로그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번 같이 준비하러 가보실까요? 고! 그럼 이따 봐요. 준비해버린다. 자, 이제 저희 집에 도착을 했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베이킹 준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인사해. 짠! 이렇게 지금 편한 옷으로도 갈아입고 베이킹할 준비를 이렇게 끝냈습니다. 뭔가 좀 지금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지금은 호떡 믹스로 소세지빵 만들기랑 에그타르트 크로플을 만들어서 이제 좀 홈카페 같은 느낌. 그 뒤로는 이제 스콘과 초코칩 쿠키를 저희 멤버들을 위해서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만든 거 보셨잖아요, 제가 쿠키를. 근데 그거를 못 줘가지고 멤버들한테 이번에 맛있게 만들어서 멤버들한테 주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뭔가 지금 이 앵글은 브이로그보다는 굉장한 요리교실 같은데. 시작견에 비타민C 버터를 보통 50g이 필요한데 이게 총 240g이거든요 240g인데 3개가 들어갔으니까 하나에 80g. 세 개를 쓰겠습니다. 60g. 원래 뭐든지 많으면 맛있거든요. 칼을 쓸 때는 항상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 썰었고 조닉컵에 3분의 1을 덜라고 했어요. 원래 여기다 계량이 정확한 게 좋죠. 처음은 아니지만 정말 오랜만에 만들어보는 것 같아요. 단 게 맛있으니까 계량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한 스푼, 두 스푼. 조금 더 넘친 것 같긴 한데. 여기 넣어서 냉장실에 넣어줄게요. 막막하네. 됐어요. 제가 이미 잘게 잘랐으니까 이 정도 하면은 그럴싸하죠? 놀라. 좋아, 이게 좀 더 요리 브이로그 같은 느낌? 이게 좀 더, 난 이거 마음에 들어. 한번 고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맛있어. 마요네즈 원하는 만큼 넣으면 된대요. 저는 그냥 마요네즈는 잘 안 먹는데 이렇게 막 참치 마요나 이런 건 좋아해요. 거의 저희 브이로그는 절반이 쿡방 먹방일 거예요. 소스가 굉장히 오동통통해졌어요. 주디, 냄새 맡았어? 영어는 된 것 같아요, 반죽. 근데 여기서 안 떨어져요. 엄마! 저는 케찹이 많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된 것 같아. 크로플.
오, 색깔은 벌써 좋아요. 오, 색깔은 이미 딱 나온 것 같은데.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요리해본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쿠키와 스콘 비슷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믹스를 해본 결과 쿠키가 좀 가장 좀 손쉽고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소세지빵이나 에그타르트는 좀 힘들었거든요. 네, 저번에도 진짜 많이 만들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만들어도 멤버들 줄 그 양이 없더라고요. 저희 좀 어제보다 좀 안정감 있죠, 되게. 됐어요. 이렇게 반죽이 다 완성됐습니다. 막 그렇게 정갈하게 넣으면 또 멋이 없어요. 좀 제가 반죽을 크게 한 것 같아요. 넣어보니까 알겠네요. 우리 멤버들 주는 거니까 크게 크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쁘죠? 귀엽죠? 자, 이렇게 쿠키 믹스는 끝이 났고요. 이제 스콘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킷은 그냥 플레인으로 만들까요? 플레인으로 만들어서 딸기잼을 찍어 먹는 거예요. 이제 이 비스킷까지 하면은 드디어 현빈이의 쿠킹 브이로그가 끝이 납니다. 소세지 빵, 에그타르트, 크로플, 쿠키, 스콘, 비스킷. 와, 여섯 개나 만들었어 이틀 동안. 거의 공장이죠, 공장. 꺼내러 갑시다. 오, 전 만족스러워요. 전 이게 진짜 좋거든요. 카라멜 이렇게. 어, 감격스럽다. 진짜 재능있나 봐, 어떡해. 그치, 이렇게 맛있는 냄새 나는데 어떻게 참아. 그치? 그냥 더 있어, 주디. 한 더 있는데. 더 먹어. 스콘, 쿠키스, 그리고 비스켓까지. 오늘의 현빈이의 베이킹 공장? 네, 베이킹 공장 마무리! 베이킹도 끝내고 숙소가 준비도 다 해서 오늘 현빈이의 브이로그는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서 이제 멤버들 나눠줘야죠.